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퇴출 명령을 받고 재판 중인 이동환 목사의 사례는 한국 교회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또 최근 장신대 임성빈 전 총장은 학내 동성애 인권운동을 방임했다는 등의 이유로 자리를 보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보수 개신교가 반동성애 기조로 똘똘 뭉치는 이유, 동성애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건데요. 그런데 성경에는 동성애 말고도 음식 규정이나 옷감 등 다른 금지 조항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동성애 혐오를 내세우는 교단 산하 신학교들, 다른 조항에는 어떤 입장일까요? 신비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보수 개신교인들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보수 개신교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근거로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명시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는 분명하게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고 신적인 금지고 절대 금지의 히브리어 문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는 야훼 하나님께 토해바 혐오가 된다,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 주장은 차치하더라도 레위기는 동성애만 부정한 것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나 물에 사는 것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즉 해산물도 부정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가증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자주의적 해석으로 배타성을 강화한 보수 개신교에서는 이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최대 규모로 알려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교단의 산하신학교인 장로회 신학교와 총신대학교 학생식당의 식단표입니다. 돼지고기와 해산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 식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학생들도 교수들도 별 문제 없다는 듯 맛있게 먹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의 수많은 금지조항 중 왜 동성애 부분만 유효한 걸까?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문의했습니다. 총신대의 이희성 교수와 장신대의 배정훈 교수는 도덕법이라는 비슷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제의적인 부분은 예수로 인해 해결됐지만 도덕적인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법이 하나가 있고, 근데 제사법은 오늘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이미 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의식법, 제사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도덕법이에요. 모럴로예요. 그 도덕법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레위기 많이 들어있어요. 그 도덕법의 범주에 들어있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도 유효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이게 기독교 신약으로 넘어갔을 때에 제사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수에 비해서 속죄가 되기 때문에 제사제도의 의미가 기독교 넘어오게 되는데 가증한 죄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계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구약에서도 윤리적인 계명의 역할을 하는 것들 성결법전에서 그것들은 오늘날도 그대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배 교수는 윤리적인 책임이 동반되는 부정 중 오늘날에는 별로 강조되지 않는 조항이 존재하긴 한다며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출발은 사람을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의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날의 문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볍게 여기는 시대로 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엄밀하게 따져버리면은 이제 그 맥락에서 제외되는 것도 많이 있네 보니까. 서울신학대학교의 이용호 교수는 율법의 시작은 사랑이라며 성경은 시대에 맞게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의견 관철을 위해 성경을 입맛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레위기의 규정을 음식법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그걸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의 모습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율법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율법은 현대에 맞게 해석돼야 돼요. 그 해석이 중요한 거지. 성서가 자기 주장을 끌어들이기 위한 증언품이 아니에요. 이것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이고. 노예제도와 인종차별 그리고 나치즘을 정당화할 당시에도 성경이 악용됐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흑역사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됩니다. 평안함은 뉴스 신비롬입니다.